네, 원숭이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추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12월 운세입니다. 12월은 갑자월이죠. 갑자라는 글자 자체가 벌써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원숭이 이 신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은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다. 미뤄왔던 것들, 미뤘던 것들을 다시 꺼낸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살, 역마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수라는 건 장성살이다라는 것. 뭔가 내가 탁 건드려주면 크게 뭔가 하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힘이 좀센 사람이 있는 거고. 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때로는 조금 이렇게 토의해보고 토론해보고 서로 약간의 갈등은 빚을 수는 있지만, 이제 시작하고, 미뤘던 것들을 하고, 이러면 좋다. 사회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금생수 하죠. 수생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재물운도 올리는 그런 한때가 한 달이 되겠죠. 갑자라는 그 글자 자체가 육식갑자에서 1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니까 뭔가 좀 리더, 이제 시작, 이끌어간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 갑진년이잖아요. 이 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내 활동의 결과물이다,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재물운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띠에 있다라고 띠라고 원숭이 띠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운명적인 일, 큰 일을 하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거, 타고난 재능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 이 묘신 원진 귀문 간살이 있거나, 사주에 이렇게 합이 더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이런 운세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어떤 걸 봐드릴까요? 그럼 이제 하나씩 봐볼까요? 저거는 순서대로요. 네, 우리 04년생이나 44년생, 갑신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 볼게요, 먼저. 자, 여러분들 타로카드 보니까는 이제 재물운이 상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기술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노련해져가지고 그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또 재물운을 올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타고난 능력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회,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결과물이 좀 보이는 기회 있잖아요. 아, 어떤 일에 기회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 결과치가 좀 낮은 것도 있고 좀 높은 거 있잖아요. 이제 결과물이 좀 높다, 수직적으로 높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일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어딘가에 가서 경쟁하기도 아주 좋은 때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밀어붙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우리 56년생이나 병신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이 갑자월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합이 있고, 또, 이 나무를 키우기에는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태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태양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움직일 때, 여기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윗사람, 도움, 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잘 쓰신다면은,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면접관들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승진 심사하는 사람들도 된다. 나에게 좀 힘써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년생이나 우리 무신일주들, 68년생이나 무신이다.
그리고 갑자다라고 합니다. 신자 합이 있고 역시나 목극토에서 이걸 편관이라고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십성으로 보자면은 편관이고 또 여기 밑에는 여러분들에겐 돈이라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타로 카드도 돈이 나왔어요. 내가 투자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좀 힘들게 일은 할 수는 있지만 결과치는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지지에서 벌써 수 기운이 탁. 여러분들은 큰 산의 기운이거든요. 돌산, 암 바위 이런 산, 악산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밑에 물이 신의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형태나 혹은 어떤 호수, 큰 호수에 물이 착 차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경관, 아름다운 경관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품을 그 돈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80년생들이라든지 경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경신이 갑자를 보았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시작하고 이동하기 좋은 때라는 것이고요. 역마살, 출장 간다, 뭐 또 무언가를 좀 분주해서 잠깐 집을 비운다, 여행 간다, 내가 돈 써가지고 여행 간다, 콘서트 간다, 12월 달에 또 친구들 많이 만나러 다닌다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많이 어울리시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돈, 재물 이제 크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나가는 것도 클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5년생이나 임신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 갑자월을 보았다라는 거죠. 개묘년 갑자월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수생목. 그래서 좀 바빠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한 가지 일을 끝내고 새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또 이렇게 유니버스 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거, 뭔가 일 마무리 딱 빠르게 좀 12월 초에 연말 정산 이런 것들 빨리 끝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준비. 그러면은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정도에는 여행도 가고 또 가까운데 또 뭐 펜션 같은 데 가서 가족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원숭이티 여러분들과 신금 여러분들 12월 달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